여행한 곳은 모두 보여주고 싶은데 걸어서 이동만 하다가 끝나는 브이로그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겉으로드입니다. 오늘은 오버레이와 마스크를 사용해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마스크로 분할 기법을 쓰면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직관적이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지죠. 두 번째, 오버레이는 한 컷만으로도 공간이 어떤 분위기인지 더욱 힘을 실어주는 간단한 편집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드는 법, 겉으로드의 예제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볼게요. 캡컷 열고 걸어가는 영상 가져옵니다. 여기에 걸어가는 다른 영상들도 같이 나와야겠죠? 메인 메뉴에 오버레이 누르면 타임라인이 오버레이 창으로 바뀝니다. PIP 추가 클릭. 두 번째 걸어가는 영상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영상 위에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영상 트랙이 두 개가 되었죠? 맨 위 트랙을 메인 트랙, 그 아래 트랙들을 오버레이 트랙이라고 부를게요. 오버레이 창은 메뉴의 화살표를 눌러서 닫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배운 텍스트와 스티커처럼 오버레이가 메인 트랙 위로 축소되었죠? 메인 메뉴 에서 다시 오버레이를 누르거나 축소된 오버레이 표시를 누르면 오버레이 창이 다시 열립니다. 오버레이 트랙으로 가져온 영상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아져 있어서 다시 키워줄게요. 영상 클립 선택, 편집 메뉴를 옆으로 쭉 넘겨서 기본 클릭, 확대 탭에서 100%로 바꿔주세요. 확인. 이제 화면 분할을 해볼게요. 영상 클립 선택 후 메뉴를 옆으로 쭉 넘겨서 마스크 클릭. 마스크는 종이를 오려내는 것처럼 화면에서 지정한 영역만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직사각형 클릭. 마스크 영역을 화면에서 조정해도 되고 조정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크기 탭에서 Y축은 100, X축은 35로 할게요. 오버레이 영상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방금 했던 대로 PIP 추가를 하려면 타임라인의 빈 공간이나 메뉴의 화살표를 눌러서 클립 선택을 해제해주세요. PIP 추가 버튼이 보이죠? 클릭. 공원에서 걷는 영상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오버레이 트랙 맨 아래에 추가가 됐죠? 그리고 영상은 맨 위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 트랙의 순서가 꼭 레이어의 순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레이어는 겹쳐진 소스의 층, 단계를 뜻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했던 대로 가져온 영상 크기를 100으로 키워줄게요. 그리고 마스크 클릭, 직사각형 클릭, 화면의 오른쪽 영역만 보이게 해줄게요.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오른쪽 칸에 맞춰줄게요.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디테일을 추가해서 영상미와 완성도를 올려볼게요. 분할된 화면 사이에 선을 넣을 건데요. 왼쪽 영상 클립 선택, 마스크 클릭, 방금처럼 직사각형을 사용할게요. 위치를 왼쪽 칸에 맞춰주는데 살짝 띄워주세요. 그럼 뒤에 있는 검은 배경 때문에 여백이 선처럼 보이죠? 오른쪽 영상도 다시 마스크 클릭해서 위치를 살짝 띄워줄게요. 화면 사이에 선이 생기니까 마치 만화 칸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음악을 넣고 박자에 맞춰 컷 편집을 해볼게요. 메인 메뉴로 나와서 오디오 메뉴 열고 사운드 클릭. 오늘은 예제 파일로 들인 음악을 쓸게요. 원하시는 음악이 있으시면 그걸로 넣으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넣으시려면 폴더 아이콘 클릭, 장치 클릭, 음악 검색해서 추가할게요. 이 음악 박자에 맞춰서 화면이 하나씩 나오도록 해볼게요. 음악 클립 선택하시고 메뉴 쭉 넘겨서 비트 클릭, 자동 생성 버튼 클릭. 노란 점으로 박자 표시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슬라이더를 조절하시거나 직접 비트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체크 표시 클릭. 이제 오버레이 창으로 가서 컷 편집을 해볼게요. 오버레이 창을 여니까 방금 생성한 박자 표시가 보이죠? 이 박자에 맞춰 영상이 나타나도록 잘라줄게요. 기초 강의에서 배운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움직 때 이 박자의 스냅이 돼서 자르기 쉬울 거예요. 지금 새 영상의 소리가 겹쳐서 들리죠? 이건 강의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버레이 기법을 배워볼게요. 메인 메뉴로 와서 영상 가져올게요. 이 위에 올릴 영상들 가져올게요. 오버레이 클릭, PIP 추가 클릭, 영상 3개 한꺼번에 가져올게요. 클립 3개가 겹쳐져서 가져와졌는데 영상 클립 꾹 눌러서 차례대로 배치해줄게요. 산책 영상 먼저 보여주고 오버레이 영상들 보여줄 거라 비트 한 칸 비우고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박자에 맞게 클립을 잘라주세요. 이제 이 영상들을 마스크를 써서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줄 건데요. 설마 방금 했던 것처럼 하시려고요? 영상마다 크기도 다르고 피사체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의 모양을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맞추더라도 영상의 위치를 수정하면 마스크 위치도 다시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마스크 크기는 유지하면서 영상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마스크에 들어가시면 반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마스크 영역만 안 보이죠?
이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메인 트랙에 산책 영상 클릭, 메뉴 쭉 넘겨서 복제 클릭, 똑같은 영상이 하나 더 생겼죠? 이 클립은 마스크로 구멍을 뚫어서 액자 프레임처럼 사용할 겁니다. 이걸 오버레이 트랙으로 옮기려면 클립 선택하고 메뉴에 오버레이 클릭, 오버레이 트랙으로 이동됐죠? 만약에 다시 메인 트랙으로 옮기려면 메뉴에 메인 트랙 클릭하면 됩니다. 복제한 클립을 메인 트랙 클릭과 겹치도록 옮겨주세요. 분명 산책 영상이 트랙의 맨 아래에 있는데 레이어는 맨 앞에 아니죠? 앞서 말했듯 트랙의 순서와 레이어의 순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려면 메뉴 쭉 넘겨서 레이어 클릭, 여기서 레이어의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영상이 더 앞에 배치됩니다. 클립 이미지를 꾹 눌러서 옮겨도 되고 양옆에 버튼을 눌러서 옮겨도 됩니다. 자판기 영상을 뒤로 배치했으면 타임바를 옮겨서 인형 뽑기 영상도 뒤로 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이 소스에 구멍을 뚫을게요. 클립 선택하고 마스크 클릭, 직사각형 클릭, 반전 클릭, 마스크 영역을 늘려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거나 조정해서 깃털 값을 늘리면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는데 저는 0으로 놔둘게요. 마스크의 영역은 유지된 채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되죠? 이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가운데로 옮겨서 확대해주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마지막으로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음소거 해볼게요. 메인 트랙에 있는 클립 오디오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메인 트랙에 있는 클립들만 음소거 됩니다. 오버레이 클립들은 아직 소리가 남아있죠? 오버레이 클립들은 클립 선택해서 메뉴에 볼륨 클릭, 여기서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클립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선택해서 볼륨을 0으로 맞춰주세요. 그럼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스피드 램프와 리버스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